이번에는 면실 타령. 지난주 1, 2절에 이어서 지난번 3, 4절 들어가겠습니다. 봉이 온다, 봉이 온다, 월 밑에 오동난게 봉황이 온다. 있어요. 봉황은 뭐 중국 전설에 나오는 그거 이제 상상의 새를 말하는 거죠. 뭐 명맥이 온다, 명맥이 온다, 대명당 대들보에 명맥이 온다. 있어요. 명맥이는 뭐야, 칼색과의 그 제비, 저번에 거기에서 제비 그거 한 적이 있는데, 제비 그 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새예요. 그리고 그 제비보다는 이제 이게 날개도 좀 크고 이제 칼처럼 이렇게 길게 생겼 그런 새래요, 이게. 그리고 대명당, 큰 동헌을 이렇게 비유하는 한 그런 말이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궁궐 대들보에 명맥이가 앉아서 운다, 뭐 이런 거죠. 두견이 온다, 두견이 온다, 빗동산 송림산에 송림 속에 두견이 온다. 이렇게 오늘 봉이 온다 하고 이렇게 나갔대요.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. 봉이 온다. 시작. 울미
세 글자인데 열두 박자예요. 오동나무에 밤이 온다 시작. 남개가 오동나무를 말하는 거예요. 오동이 운다. 오동이 운다. 여기까지 다시 시작. 오동이 운다. 오동이 운다.
기만 좋지 전실
해가지고 3절, 4절 두 견이 온다까지 마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